악마뱀, 아, 북극여우, 낙타, 나무들보 함께 해주셨고요. 네. 이게 저 동물 퀴즈라다 보니까 네네. 실제 이름보다는 이렇게 동물 네. 이름으로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저도 편하고 시청자분들도 네.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네. 동물 별명을 오늘도 저희가 예, 확인을 해봅니다. 자, 우리 안젤리나 북극여우. 아, 네, 맞아요. 아, 너무 잘 어울린다. 북극여우. 저희 주변 사람들이 저 약간 눈 모양이랑 약간 북극여우랑 닮았다고. 아. 근데 저의 약간 북극여우랑 닮았지만 약간 성격이 그러지 않아요. 성격 그렇지 않아요. 여유 같은 성격 아닙니다. 근데 너무 이미지랑 너무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 약간 동물계 쪽에서도 북극여우가 약간 귀족 느낌이 살짝 나거든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래요? 네. 아니 누구는 시커머리 좀 툭한 거 같은데 눈치가 탁한 거 같은데 누구는 저렇게 막 사람 불쏘 화났다. 불쏘 화났다. 빨리 화났어요. 너무 사진이 다르잖아. 네. 아, 물쏘 화났습니다. 물쏘 화났다. 물쏘가 오늘 북극여우를 들이받을 수도 있어요. 물쏘가 있어요. 예. 물쏘가 멀기도 해. 소가 물어요. 예. 우리 황재성 네. 낙타입니까? 아, 낙타로 바꿨습니다. 아, 지금 머리 모양은 개구리인데. 아, 이건. 와, 빵짝빵. 왜요? 아, 그냥 있을 수가 없어. 융해가지고 좀 준비를 했는데. 예. 오늘은 제 태몽이. 태몽이 낙타거든요. 아, 어머니가 태몽을 낙타 꿈꾸셨어요? 네, 외래종으로 꾸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낙타 태몽 걸고 한번. 지난주에 원숭이 소리 참 잘 내주셨는데. 다시 네. 한번. 큐. 자, 오늘은 낙타니까 낙타 소리 큐. 아! 맞아요. 맞아요. 맞다고 이게? 맞아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지죠? 모르겠어요. 지금 나와요. 맞답니다. 좀 쓰면 안 돼요? 아, 눈이 자꾸 부셔서 꺼주세요. 아니, 저 소개도 안 했잖아요. 저기요. 쓰라고. 소개도 안 했는데 자꾸 나오시면 어떡해요. 자, 오늘의 히든 카드입니다. 히든 카드라고요? 이분이 히든 카드라고요? 예, 예, 예. 오늘 이분의 활약을 기대해 주셔야 됩니다. 자, 나무늘보 김수영 씨. 나무늘보 김수영입니다. 아, 팬다 아닙니까, 혹시? 그러니까. 근데 무조건 팬더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상은 판다로 하시는데 네. 저랑 좀 반대 성격 나무늘보가 어울릴 것 같아서. 반대 성격이에요? 네네. 원래 나무늘보 아니에요? 제가 빠르잖아요. 뭘 빨라요. 네? 저분이 야구 시즌에는 메이저리그 아침부터 봐가지고 네. 밤에 프로야구 끝날 때까지 보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잘 골랐네요. 잘 네. 골랐습니다. 네, 잘 골랐어요. 오. 오, 약간 비슷하게 생겼네. 나무늘보도 다크서클이 있네. 오, 약간 비슷하게 생겼네. 나무늘보도 다크서클이 있네. 네. 다크서클에 있는 놈을 다 닮아. 이쁘네. 이쁘게 생겼네. 헤어스타일도 약간 비슷하네. 가르마 방향도 약간 비슷하고. 네네. 이쁘네. 눈평론가? 눈 쉬는 것도 비슷해. 네, 웃고 있네. 네. 웃고 있네. 김수영 씨도 동물 선택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느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물소, 도마뱀, 북극여우, 낙타, 나무늘보 네, 다섯 분을 모시고 오늘도 아주 신비한 퀴즈들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마칠 때마다 점수 칸이 하나씩 채워져요. 예, 그리고 최종 우승자의 이름으로 동물을 위한 기부가 이루어지니까요. 이 명예로운 기회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